안녕하세요. 인프피 라디오 C입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세 번째 녹음입니다. 새해가 2023년이 되었습니다. 일라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새해 일주를 찍으러 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찍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광안대교가 새해 첫날에는 차량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 위에서 일주를 볼 수가 있는데 어제는 차량 통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버텼죠. 근데 또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돌아갔습니다. 비가 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구름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는데 저는 어떻게 이 새벽같이 갔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었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건진 게 이제 어제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근데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일출이 그 태양이 카메라가 다 담지를 못했는데 태양이 정말 환하고 환한 빛인 거예요. 환한 빛으로 저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와 그러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옆에 이제 몇몇의 남지 않은 사람들과 일출을 구경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일출 보면서 소원 성취 하라고 저도 기도를 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새해에는 일라인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새해 소원들을 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일출을 보면서 베토벤을 떠올렸는데요. 고난의 상징, 인간 역경의 극복의 상징, 인간 승리의 표본, 바로 베토벤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꼴랑 2시간을 떨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토벤은 20 후반부터 귀가 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57? 이렇게 57이 됐을 때 이제 사망하신 걸로 아는데 거의 인생의 반평생을 청력 상실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일출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게 찍은 일출인데 그 베토벤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토벤은 저와 굉장히 추억이 많은데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베토벤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중학교 때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시간에 이제 베토벤의 5번 운명교향곡을 가지고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들려준 걸로는 도저히 그 교향곡에 대한 시험을 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졸라서 예체능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음악 테이프를 사러 갔습니다. 제 때는 테이프였거든요. 그래서 그 베토벤의 1악장부터 4악장까지 들어있는 운명 교향곡 테이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까지 정말 주구장창 정말 듣습니다.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가 이제 A면이 1악장, 2악장 있었고 B면이 이제 뒷면 B면이 3악장, 4악장이었는데요. 제가 정말 그 1악장부터 4악장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음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5번 교향곡에 어떤 악장을 틀어주고 이게 무슨 악장인지 맞춰보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아마 음악방송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맞췄습니다. 지금도 1악장부터 4악장까지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고난 극복의 상징인 그 베토벤의 5번 운명 교향곡을 일주일 영상에도 제가 담았는데요. 진짜 제가 그 이후로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베토벤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좋아했던 클래식 작곡가이고요.
모차르트도 좋아하는데 첫 번째로 좋아했던 클래식 작곡 음악가는 베토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토벤이 일출을 보면서 베토벤을 떠올렸는데요.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베토벤에 대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토벤은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번 그 영상에 보시면 그 퀸과 장국경관의 친구라는 화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친구가 이제 장국경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하도 베토벤 바를 자차하고 다녔거든요. 책도 읽고 막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로 그 베토벤의 곡을 피아노 곡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도 직접 자기가 친 피아노를 스스로 쳐서 테이프로 녹음한 그 생일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정말 리얼 트루입니다. 그 장국영 친구가 직접 피아노를 쳐서 저한테 선물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좋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처음 그 테이프를 틀었을 때 그 친구가 함 이렇게 하면서 그 악장을 넘기는 그런 소리, 그러면서 피아노가 이제 힘있게 띠리띠리띠리리리 이렇게 시작되는 그 엘리자를 위하여 이 곡을 저에게 피아노를 쳐줬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좋았죠. 임퍼피는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나를 위해서 줘줬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다 보니 사랑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소중한 추억들이 있고요. 아무튼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그 친구의 생일이 1월 25일이었습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모차르트 생일이 1월 27일이거든요. 기억하기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내 생일은 1월 25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는 모차르트랑 생일이 비슷하구나 이러면서 기억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 친구에게는 제가 생일 선물을 따로 쳐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방학이잖아요. 겨울 방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챙겨줄만도 한데 제가 그 친구랑 2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챙겨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좀 후회를 했습니다. 왜 그때 안 챙겨줬지? 근데 어쨌든 이제 핑계는 방학이었기 때문에 까먹었다. 이렇게 가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 장국영의 총애를 좋아했듯이 실제로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기타를 직접 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기타를 사서 음악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토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음악가죠. 독일 고전주의 시대 때 음악인인데 이분이 이제 7살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음악 활동을 반타이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토벤의 유명한 제자가 있거든요. 유명한 제자가 누구냐면 체르니입니다. 피아노 작곡 그거를 만든 체르니입니다. 그 피아노 학원에 가면 체르니 배우잖아요. 100번 이런 식으로. 체르니의 그 피아노 교본을 만든 그 체르니가 베토벤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토벤이 이제 20살 후반부터 귀가 멀게 되거든요. 그래서 40대, 1810년쯤 가면 40대인데 그때 거의 이제 귀가 멉니다. 그래서 베토벤에 대한 그 이 귀에 대한 또 일화가 있는데요. 베토벤이 이제 자기 후반기에 그 합창 교향곡 9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합창 교향곡 9번을 초연을 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납니다. 환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베토벤이 귀가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휘를 하고 있는 그 악단 앞에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그 1번 바이올린 연주자가 관객석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토벤이 보게 돼서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고 소리는 안 들리지만 정말 기쁜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정말 베토벤은 그럼 어떻게 그런 위대한 곡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 베토벤의 성공의 비결이 존버라고 생각합니다. 존나게 버틴 거죠. 물론 이런 이 한마디로 폄하할 수는 없고요. 베토벤이 그때 당시에 20살 후반에 자기의 귀가 멀고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좌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좌절하고 음악가에게 귀가 먼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 청각이 상실된다는 것은 너무나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약점이자 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마치 그 달리는 선수가 다리를 잃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리에 뭐 근육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베토벤이 이제 그래 그 후반기에 가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7살 때부터 음악가의 길을 걸었단 말이죠. 그리고 20대 후반 전까지 피아노를 계속 쳤습니다. 연주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전문가죠. 피아노에 관해선 전문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곡을 귀가 안 들려도 피아노 한음 한음씩 쳐가면서 그 진동을 들어가면서 한음 한음 이렇게 악보를 완성해 나갔는데요. 정말 피아노뿐만 아니라 그 교향곡은 엄청난 많은 그 악기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럼에도 안 듣고도 그거를 완성을 해냈습니다. 정말 고난과 그 인간 승리의 표본이자 저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귀감이 되는, 거의 세종대왕만큼 귀감이 되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베토벤을 일출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2023년에는 더 힘들 거라고 하잖아요. 팬데믹은 끝나가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 저도 약간 걱정이 되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베토벤의 떠올리면서 그 새해 일출을 떠올리면서 고난과 극복을 겪으면서도 결국 교향곡을 만들어낸 베토벤처럼 2시간 떨면서 좌절했지만 결국엔 조금이라도 건졌던 그 새해 일출 영상을 보면서 2023년도 힘을 내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베토벤에 대해서 이런저런 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음악과 관련 이야기들을 한번, 음악 리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할게 많네요. 그리고 이제 베토벤을 다룬 영화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영상은 성공의 비결은 존버, 존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3년 한번 힘을 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